입구와 출구. 내 몸에 죽음의 입구와 출구가 함께 있다. 장석주의 시 한 구절이다. 우리 집 부엌에는 찬장에 붙은 벽이 끝나는 곳에 밖으로 통하는 문이 있다. 이 문을 나는 뒷문이라고 부른다. 뒷문으로 나가면 측백나무 옆에 쓰레기통 세 개가 놓여 있다. 빨간 뚜껑은 일반 쓰레기통, 노란 뚜껑은 재활용 쓰레기통, 초록 뚜껑은 식물 쓰레기통이다. 모든 것이 현관문을 통해 들어오면 식구들의 손과 눈과 입으로 걸러져 나온 잔재는 쓰레기가 되어 부엌 뒷문으로 나간다. 나는 쓰레기를 버리려고 뒷문을 열 때마다 우리 인체를 떠올리게 된다. 현관문은 인체의 입이요, 꾸미진 뒷문은 학문이 아닌가? 우리가 먹기만 하고 배설을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묵은 잡지, 신문, 음식 찌꺼기, 빈병 등등 쓰레기는 매일매일 참 많이도 나온다. 나는 매일 많은 쓰레기를 뒷문을 통해 버릴 때 인체의 비유에서 때론 마음의 비유로 비약해 보기도 한다. 등질 십자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 십자가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극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기쁨을 동반한 승리적 삶을 산다고 한다. 어두움을 지난 빛, 고통을 지난 환희, 차 안의 세계에서 피 안의 세계로. 삶도 결실을 맺는 분과 버려야 할 분이 생기는 법, 버려야 할 부분을 뒷문으로 잘 보냄으로써 우리는 승리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남과 불편한 관계에 놓인 적이 있었다. 일방적으로 그녀가 나를 미워한다는 생각은 나를 몹시 괴롭혔다. 상대방의 얼굴은 나날이 심술이 다닥다닥 붙는 모습으로 보여졌다. 두 해라는 세월이 흘렀다. 오랜만에 만난 한 지인이 나를 보더니,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많이 변했어요? 한다. 포용을 못하고 대응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내 얼굴이 변해 있었던가 보다. 신부님은 남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반응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체자가 되어 거룩한 무관심으로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신다. 그렇게 되기까지엔 마음에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릴 것을 과감하게 마음의 뒷문으로 버릴 줄 알아야 할 것이다.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의 배수구, 즉 뒷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그 피해의 심각함이 해마다 거듭된다. 물이 찬 도로에서 가로등과 신호등의 누전으로 감전사한 사고가 생긴다. 이 역시 미비한 출구, 즉 뒷문 때문이다. 강물도 들어오는 곳이 있는 반면 나가는 곳이 있어 그 안에 생명체가 존재한다. 사해는 강 입구는 있으나 유출구가 없어 죽음의 호수가 되어 그 안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못한다. 지평선이 바라보이는 우리 집 베란다에는 꽃 화분이 즐비하다. 그 화분의 나무에서도 떡잎이 되어 나오는 쓰레기가 제법 된다. 나는 한 줌이나 되는 화초의 찌꺼기를 움켜쥐고 뒷문을 향하며 우리가 죽어 마지막 통과하는 문도 뒷문인 것을 생각해본다. 이것이 제대로 순환되어야 자연은 정화되고 질서도 유지될 것이다. 내 몸에도 죽음의 입구와 출구가 함께 있다.